하나, 동메달 하나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고요. 여섯 개 지역에서 두 팀씩 1대1로 지역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총 세 개 지역을 선발하고요. 네. 한 팀은 제비뽑기로 9연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근데 이 대결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단 한 선수가 나머지 선수들을 모두 올킬할 수가 있는 제도라는 거죠. 서바이벌이죠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가 처음 나온 선수가 상대편을 모두 이겨버린다면 나머지 선수는 팔씨름을 한 판도 하지 않고 우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 저 팔씨름 심판으로는 대한 팔씨름협회 바로 문홍월님께서 예. 자, 일단 첫 번째 대결은 서울시 대 경상팀의 대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경상도 남자들이 대부분 지기 싫어하거든요. 긴장돼. 형준아, 가자. 긴장하지 마. 왜 이렇게 긴장돼? 진짜 하나도 안 되는데. 완전 긴장된다. 이경준 화이팅! 예, 잠깐만요. 자, 움직이지 말고, 움직이지 말고. 자, 말하지 말고. 네, 김영준 군. 네. 자, 레지. 오랜만에. 아니, 쫙 벌렸어요. 쫙 벌렸네요, 쫙 벌라. 그렇죠. 일단 무게의 중심은 저렇게. 어디야? 저렇게. 어디야? 맞습니다. 아, 김영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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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도 이대로 돌렸어요. 본인도 이대로 돌렸어요. 맞죠? 맞죠? 마무리 줬어요. 자, 두 번째 대결 선수들. 쌈비와 쌈비. 김영준의 100만 원 걸 수 있습니다. 계속 이렇게 되면 힘이 이게 떨어지게 되는데.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. 예, 예. 아, 쌈비도. 고! 자, 쌈비와 이런 느낌이에요. 김영준 군이 태어나서 팔씨름 저렇게 이긴 게 처음이다라는 거. 지금 서울팀이 강하다는 것만은 경상팀이 약한 거예요. 아, 김영준 대 경상팀. 뭐야, 뭐야. 군이 굉장히 이제 좀 셉니다. 뭐야, 네. 세요. 예. 잡으셨죠? 아, 이제 박수인 대표님. 뭐야,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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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자, 이종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. 저 선수가 빨리.